도이칠란트 한인 동포 단체들이 대한민국 사드 배치 지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7월 30일 오후 2시 레버쿠젠 소재 솔키친에서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도이칠란트 지회, 도이칠란트 3.1운동 기념사업회, 도이칠란트 이북 오도민회, 대한민국 고엽제 전우회 독일지부, 월남전 참전자회 독일회, 제독일 해병대 전우회, 제독 한인 근륙아웃포회 등 각 단체장과 재향군인의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 생명을 지키려는 우리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지지 성명을 채택 발표했습니다. 이날 지지 성명서 발표는 지난 19일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도이칠란트 지회를 유시하여 도이칠란트 3.1운동 기념사업회, 도이칠란트 이북 오두민회 등이 이미 준비하였던 지지 성명에 대한민국 고엽제 전우회 독일 지부, 월남전 참전자회 독일회, 제독일 해병대 전우회, 제독 한인 근륙 아웃포회 등이 합세하여 공동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지지 성명에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려는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을 지지한다. 국민 통합으로 독자적인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구축도 서둘러 줄 것을 우리 정부에 건의한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핵, 미사일을 포기시키는 데 노력하여 한반도 평화에 기여할 것이다. 군사적 효용성과 전 국민 행복을 위한 중대 사임을 이해시키고 지역 주민의 재산, 건강 등과 관련한 피해를 최소화하여 오해의 소지를 해소함으로써 사드 배치 지역 주민들도 대승적 차원에서 참여와 협조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호소한다 등이 들어있습니다. 한편 이날 지지 성명 채택 전 같은 장소에서 대한민국 재향군인의 도이칠란트 지회가 6월 안보체육대회 개최 평가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날 평가회는 이명수 부회장의 사회로 국민의례에 이어 유상근 회장이 개회 인사를 했습니다. 유 회장은 임원, 회원들과 각 향후의 협조로 장대비가 내리는 고르지 못한 일기 속에서도 안보체육대회를 성공리에 치를 수 있었다며 감사 인사를 전하고 이어 음식 준비를 위해 수고한 여성 회원들에게 특별히 고마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아울러 7년 전 도이칠란트 재향군인의 창립에 크게 협조해준 김계수 박사 참석을 환영했습니다. 김계수 박사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렇게 근데 방금 모합단인 저는 김계수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수 부회장이 안보체육대회에 관해 뭐 비가 왔으니까 뭐 우중에 뭐 저기겠지만 그래도 아쉬웠다. 뭐가 좀 조금 부족됐다.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석인들은 이구동성으로 유상근 회장을 유시하여 집행부가 수고를 많이 했다며 집행부의 노고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어 이 부회장은 수술도 미루고 체육대회 진행을 총괄한 한일동 안보체육대회 심판위원장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한일동 위원장은 아직에는 그렇게 힘들지 않았어요. 이 질문을 하다 보니까 사전 준비가 그렇게 힘드네요. 남의 행사보다도 우리 유 회장님하고 이문석 부회장님이 칭찬하셨지만 제일 먼저 오신 손님들인데 음식 준비가 여자분들인데 여자분들이 봐주지 않으면 우리 남자들은 꼴짝도 못해요. 왜 그렇게 칭찬받으면 괜찮은 기분 좋은 게 어딨어요? 지지한다! 우리 뉴스 이순입니다.